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와 다르게 좀 디커플링 되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특히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느 순간 코스닥은 약 944포인트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이 뜻은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고 있는 이 소학주들, 이 주가의 어떤 상승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기업들보다는 좋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가격이 전고점까지 부근까지 도달하다고 해서 이제 LS 전선 아시아라는 기업은 베트남 쪽에서 통신선을 매설하는 회사입니다. 이 해당 기업이 오늘 그런 특징주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고요. 그 가운데서도 다른 다양한 소학주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푸드나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을 제조해서 유통하는 기업인데 사실 작년 실적은 20년 대비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2배 정도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역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물류센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드렸던 내용이었죠. 이 실적이 좋은 기업한테 재료가 붙게 되면 당연히 그 시세와 이런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온다. 얘기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좀 소학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내일 또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뉴스 분석입니다. 뉴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뉴스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속 이야기를 반드시 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이 뉴스 분석에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얘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GOS 이슈가 있었던 거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418조 원에서 약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8%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가전 쪽, 세탁기라든지 그리고 TV, 이 백색 가전 쪽에서도 되게 도드라지게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적으로도 1등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플러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좀 이따 이제 사업 부문별로 실적에 대한 비중을 얘기 드릴 텐데요.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제 초격차, 품질 경영 이걸로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설명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처럼 이런 백색 가전 쪽에서도 제품을 매우 잘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들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 지난번 설명드렸었는데 NAND 플래시나 D램 쪽에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시장 1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당연히 중소형 OLED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대형 OLED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에 특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기술력을 토대로 스마트폰을 지금 애플이라는 기업과 양분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이거는 바로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쪽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이따 강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작년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매출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업을 볼 때마다 정기보고서인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꼭 사업의 내용을 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사업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이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부분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40,
4%. 물론 이 반도체 부분은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전 부분 쪽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인수한 이 하만 자동차 이제 전장 쪽인데요. 비중은 많이 크지 않다라는 거. 요것만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21년 어떤 사업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반드시 이 사업의 내용을 꼭 보시라는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에 플래그십 S시리즈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뭐 주요 좀 내용들을 지금 가져와 봤는데 사전 예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만 대나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으로 개통한 첫날 실적이 30만 대로 이 또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 하이엔드급 모델인 울트라 비중이 약 40에서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거. 결국엔 이 울트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수익성,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건 이코르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거는 결국 이 IM 사업부,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한 뛰어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 가지 지금 난관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오늘 설명드리면서 비메모리 쪽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O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품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사양 앱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한 장치들이 몇 개 있습니다. CPU라고 얘기하는 중앙처리 장치,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얘기하는 GPU. 이 성능을 아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낮춰서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거고요. 빠른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됐었냐면 이미 갤럭시 S22 이 이전 버전부터도 적용이 되어 있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S22부터는 의무화 적용시켰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전 쪽에서도 세계 1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도 1위. 하지만 저희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현실을 좀 직시하고 파악하자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절대 나쁘다거나 부족하다는 기업이 아니라 지금 비메모리 쪽만 성장이 된다면 지금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현실적으로 좀 진단하기 위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GS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숨겼고요. 물론 이제 암묵적으로 다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광고 자체에 최신의 프로세서를 통해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거고 게임 등 고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홍보가 됐다는 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과장 광고 좀 이슈도 있었고요. 플러스 이제 뭐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기업에 좀 이 갤럭시 22의 주요 좀 뉴스 헤드라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긱벤치라는 벤치마크 지수, 그러니까 휴대폰의 성능을 체크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이 GOS 논란권으로 인해서 갤럭시 22가 퇴출이 좀 됐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갤럭시 탭, 이 태블릿 PC라고 하죠. 여기에도 지금 같이 퇴출이 되는 좀 약간 브랜드에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럭시 22 울트라가 아까 40에서 60%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공시지원금을 3배 이상 같이 높였다는 건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정위에 YMCA에서 광고를 중단하라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3천만 대 판매하는 게 갤럭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맞물려서 이 삼성전자, 이 갤럭시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에 좀 훼손되는 부분,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좀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갤럭시에 굉장히 오랜 충성된 고객분들도 약간은 이거에 대한 성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도 이 스마트폰 시장을 아까 애플과 삼성전자가 양분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애플도 배터리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6, 7 버전에서 이 배터리, 그러니까 이 사용 기간이 오래되면 성능을 일부러 낮춰주는 걸 얻고 애플이 그걸 인정함으로써 과징금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우선은 똑같은 지금 삼성전자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애플처럼 저는 슬기롭게 삼성전자가 충분히 극복해내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글로벌적으로 드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애플은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팹이 공장이고 리스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애플도 물론 가전과 IT기기를 만들지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했고 인텔과 AMD를 넘어서 이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반도체 설계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칩 설계, 이 팹리스를 직접 하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공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제 위탁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 생산하는 이 TSMC 잘 아실 겁니다. 애플과 TSMC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애플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그 설계 도면대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TSMC. 그게 바로 이따 얘기 드릴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탁 생산하는 구조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지금 애플에서 만드는 반도체 칩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좀 좋고요.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이슈와 화두는 결국 이 발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이거는 결국 이 TSMC와 잘 합작해서 이 애플이 만드는 반도체 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지금 뛰어나다라는 게 지금 이 업계의 좀 중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GOS 이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액면 그대로 볼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현황을 정확히 좀 파악하고 거기에 엮여 있는 이제 밸류체인들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SMC와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미세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강자 이 두 개의 기업이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술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그 향연도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GOS 건으로 좀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술 우위 한계가 좀 봉착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가전 쪽 굉장히 많이 뛰어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AP,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이거에 대한 지금 기술적인 난관이 봉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 AP에 대한 수율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TSMC도 수율이 100%나 90%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SMC가 이제 업계 얘기로는 약 70% 정도가 수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수율이라는 건 100개 만들었을 때 수율이 70%로 간다면 정상적인 제품, 양품이 70%가 나온다는 확률을 이제 수율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쪽, 파운드리 쪽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뭐 30에서 45%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그리고 이 파운드리 AP 쪽 이 부분들의 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어떻게 해서든 이게 스마트폰이 이제 휴대폰, 모바일폰,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손 안에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는 작을수록 좋고 작지만 성능은 좋아야 되고 대신 발열도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폰 구조상 뭐 PC와 같이 여기에 펜을 장착한다거나 여기 보시는 방열 구조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훨씬 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방열, 이 발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력을 잘 관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척도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이 전력 효율이 높아지면 또다시 배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방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가 좀 무거워지기 때문에 핸드폰 전체적인 무게가 무거워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는 폭발 위험까지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에 대한 현 상황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에 있어서만큼 엄청난 광자입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가전제품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 영향을 확장했고 결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경쟁력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양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간에 성능 격차도 있지만 기술 격차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간 열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AP 쪽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스마트폰의 어떤 판매량 추이대로는 시장 1위지만 그 안에 내면을 까보는 이익성, 수익성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애플과는 많이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내수 1등을 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그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또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우선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 로컬 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이 높고 그중에서도 애플은 나름 중국 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저가 제품으로 출하량으로 1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수익성을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자체 스마트폰에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AP, 엑시노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탑재를 시킬지 이 부분이 결국 핵심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는 삼성전자가 19.6%입니다. 애플이 15.8%고요.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14.5%인데 아마 이 수치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좀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과 판매량 기준으로는 1등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은 물론 19년에 안 좋았지만 19년에 다시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좋아지긴 했지만 이익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제재와 어떤 중저가 폰으로 인해서 출하량은 높을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전략은 고가형 전략 제품, 이제 하이엔드급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판매를 하고 단가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팔기 때문에 많은 마진과 이윤을 남기는 거고요. 대신 이 애플에 대한 어떤 사랑, 이 팬덤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가형 전략 제품 위주로 가고 있고요. 반도체 칩 설계를 통해서 철저히 이 외주를 많이 줌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경쟁력이 높다라는 건 똑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좀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이제 폴더블폰. 이 폴더블폰 시장을 지금 압도적으로 진입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스마트폰 폴더블폰에 대한 행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아무래도 기술력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노트라든지 애플은 이제 고가 전략만 가져가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중저가형 제품을 가져가는데 이러한 전략들을 같이 어떻게 믹스시켜서 수익성을 올려 나갈지 이게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잘 세울지에 대한 부분 결국 이게 좀 키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두뇌의 A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C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성능을 자주 유지하는 GPU라는 게 있고요. AP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AP에는 주 연산을 하기 위한 CPU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영상 연상을 위한 그렇죠 화질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래픽 카드 쪽인 GPU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통신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좀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시장을 진입할 수 없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선단 공정은 삼성전자와 지금 TSMC 두 개의 기업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소개 드렸던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8인치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단 공정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사별 좀 AP 명칭도 알아두시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리포트 자료를 보실 때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퀄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칩을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퀄컴에서 만드는 AP의 명칭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앞자리를 따서 A시리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엑시노스라고 하고요. 지금 미디어텍이라는 이 대만 기업이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디멘시티, MT, 헬리오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린 시리즈가 있고요. 이 정도의 명칭은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엑시노스 990. 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발열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발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스냅드래곤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개선하고자 이 GPU, 그래픽 저장장치인 이 GPU 협력사를 AM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엑시노스 2200을 발표했는데 성능이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결국 이 수율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2에도 이 엑시노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냅드래곤과 이제 엑시노스가 나눠서 들어갔고요.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일부 제품에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S22의 엑시노스는 유럽 일부 제품에만 탑재가 됐다 얘기 드렸고요. 한 가지 또 복병이 생겼습니다. 중저가 칩셋을 만들던 이 대만 기업, 아까 화웨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이 대만 기업, 이 미디어텍이 이 스냅드래곤, 퀄컴에서 만들었던 이 젠1보다 뛰어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보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AP 시장에 대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심화되고 치열해질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올해 2월 AP 성능 순위표를 탑10을 좀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벤치마크 공식 사이트인 뭐 디마크 쪽에서도 내용을 좀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상위 중에 스냅드래곤이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스냅드래곤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A시리즈 15가 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6, 7위 얘기했고 그리고 10위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 9위는 스냅드래곤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해봐야 이제 엑시노스 2100 이게 28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AP 성능 물론 이제 반도체 이쪽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테스트하고 패키징해서 잘 만드는 이 파운드리 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반도체 설계 그리고 제조 테스트는 뭐 외주를 일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역량을 한쪽에 주지 못한다는 게 사실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는 언젠가는 또 궁극적으로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거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좀 표를 보시게 되면 위로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있을수록 이 아래쪽으로 있을수록 발열이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치에 대한 도표 위치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성능은 좋을수록 그리고 발열은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가장 이쪽에 위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높으면서도 왼쪽에 위치하는 게 좋을 거고요. 가장 좋았던 건 아이폰 13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2고요. 상위 3개사 정도만 한다고 했을 때 퀄컴 같은 경우가 약간 중간적인 위치에 있고요. 제일 마지막 이제 삼성 엑시노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능 지표의 3개사를 좀 최근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만 비교해 봤을 때 애플이 성능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가 퀄컴 그리고 엑시노스 삼성전자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을 놓고 봤을 때는 애플 A 시리즈가 또 1등 그리고 퀄컴이 2등
엑시노스가 3등. 물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큰 격차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 비전은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1등에서 1등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초격차 그런 DNA를 활용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은 4% 정도였습니다. 높지 않았고요. 순위로 따지자면 5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제일 높았던 거는 대만 기업 미디어텍이었고요. 두 번째는 퀄컴, 세 번째는 애플인데요. 애플은 이 반도체 칩 설계를 해서 외부 업체에 주지 않습니다. 자사 모델에만 다 탑재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계 기업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삼성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ODM, 중국에서 물량을 받아서 제조, 생산, 테스트하는 이 ODM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삼성전자의 지금 AP의 현황을 논하기에는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만들어줘서 다른 중국형 ODM의 매출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 수치를 이 도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점유율을 높여간다. 왜냐하면 자사 엑시노스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AP를 만들어서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휴대폰 제조사들한테도 납품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목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ODM 좀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이 제품 설계와 부품 수급까지 맡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은 좀 내용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는 프리미엄 AP 엑시노스 2200을 공급할 곳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 모바일 세트밖에 없다라는 거 좀 그게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종합적으로 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 반도체 칩 설계를 위탁으로 맡겨버리면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TSMC가 갈아갔던 발자취를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신만의 길, 그리고 그동안에 잘해왔던 그 DNA를 잘 활용해서 충분히 저는 잘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그럼 이제 좀 파운드리 쪽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놓고 보면 TSMC 작년 4분기 기준으로 50%가 넘었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강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18.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UMC, 그리고 네 번째가 글로벌 파운드리 순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은 지금 앞으로 3나노에 있어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GAA 방식을 선택해서 또 다른 혁신을 좀 이뤄낼 거라는 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상반기에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분기가 끝났는데 저도 2분기에 삼성전자가 GAA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할지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저는 TSMC 잘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강 TSMC, 1중 삼성전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약간 기간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약 50조 원에 가까운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 비전이라는 걸 발표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삼성전자의 엄청난 이 현금 보유액을 토대로 171조 원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또한 지금 다시금 이 비메모리 쪽에서 뒤처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 약 110조 원 정도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파운드리 쪽 시장은 지금 돈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R&D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결국 이 3기사들은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럼 현재 당면한 과제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냅드래곤 어디서 만드는 회사인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 새로운 칩셋 이 4나노 공정을
이번 발열 문제가 있었던 이 GOS, 삼성전자 갤럭시 S22 이것 때문에 빠르게 좀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퀄컴의 차세대 칩 생산을 삼성전자한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TSMC 쪽으로 넘어갔고요.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4나노의 공정, 아까 이 파운드리라는 게 위탁을 받아서 부품을 수급해서 잘 만드는 것까지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팹리스 회사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잘하면 됩니다. 이 설계를 현실적으로 구현해주는 업체가 바로 파운드리고요.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TSMC, 결국 이 파운드리 쪽은 많은 경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아까 점유율 놓고 봤을 때 많은 경험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 회사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치가 있다는 건 분명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좀 약간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4나노 공정 수율이 부족했던 거죠. 이번 이 GOS도 이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됐지만 발열 문제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GOS라는 시스템을 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였던 기술력 한계, 부재가 드러났다는 부분이 사실 이 GOS라는 이 뉴스, 이 이슈에 있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속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4나노 파운드리 공정 수율이 30%에서 35%까지 낮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70%대로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회사들은 TSMC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하지만 이 TSMC 쪽으로 모든 물량이 넘어간다라는 건 팹리스 회사한테도 꼭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TSMC는 계속적으로 단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 팹리스 회사들은 이 독점적인 구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제품을 위탁해서 맡긴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 회사들은 이 TSMC와 삼성전자 간에 저울질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 선전을 해낸다면 충분히 좋은 멋진 경쟁을 하면서 선의 경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초 전 세계에 이제 그래픽 카드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최고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 반도체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공급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부족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이 ASUS라는 회사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엔비디아의 GPU의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쪽 ASUS한테 공급이 좀 부족했다라는 건데, 이 엔비디아가 맡겼던 게 바로 삼성전자 쪽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수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왔던 예시를 들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삼성전자가 자기만의 색깔로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진입한 유일한 파운드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의 엄청난 기술력 경쟁을 저희는 좀 잘 체크하면서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이따가 드릴 거고요. 인텔도 지금 그리고 애플도 차세대 3나노 공정 제품을 모두 TSMC에 맡겼다는 거. 현황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 투자, 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기술력이라는 걸 토대로 세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평판에 좀 살짝은 좀 기스가 난 게 아닐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좀 드는 부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어떤 비전을 좀 발표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1위 달성한다는 내용이고요. 투자의 규모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71조 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15,000명 가까이 채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삼성 그룹의 직원들 수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삼성 그룹과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고수가 얼마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캐파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 씨의 이제 파운드리 이 공장 증설이 확정이 됐고 여기에 약 20조 원이 투자가 될 겁니다. 작년에 이 텍사스주에서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멈추는 사건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공급이 부족된다라는 좀 가속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내용은 좀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주가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흐름이 양호하지 못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용도 좀 똑같이 좀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5나노 이하 이 미세 선단 공정 TSMC와 치열한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광 장비인 이 EUV 극자외선 이 노광 장비 적용을 통해서 기술력을 한 반도 나가기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생산력 증대 그리고 물량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나노 공정에 대해서 TSMC와 삼성전자가 방향성이 다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기존 공정을 그대로 갈 거고요. 3나노까지는 2나노부터 GAA 방식을 적용할 걸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적용을 해서 TSMC와 벌어져 있는 이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GAA가 이 삼성전자 이 상반기에 좀 발표를 할 건데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리더십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밀리지 않았던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기술 리더십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술 리더십에서 공정 안정화를 통해서 수율을 잘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결국 수율이 잘 만들어진다는 뜻은 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양품의 제품이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공급 능력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건 결국 수율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한 감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차차 나오겠지만 결국 이 또한 다시 한번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비전 발표는 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시면 분명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팹이라는 게 공장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팹리스라는 건 공장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를 전문을 하는 기업들을 팹리스라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 팹을 보유한 사업자, 이 뜻은 결국에는 수탁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운드리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확기를 위해서는 이 초미세 공정, 이 선단 공정, 이 선단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이 두 개 기업 중에서 이 두 개 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율이 높게 나오냐. 결국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그거는 기술력일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GA 방식을 삼성전자 특특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팹리스라는 기업은 이 파운드리 기업한테 제품을 설계를 맡겨서 위탁 생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 선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을의 입장에서 슈퍼 을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결국에는 이 팹리스 기업들은 결국 파운드리 기업들과 굳건한 상호 신뢰 구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파운드리 시장이고요. 결국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파운드리가 물량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이 미세 공정을 잘 해내야 되고요. 잘 만들어진 제품을 잘 패키징하고 이상 없는지 테스트라는 이 테스트 패키징 업무를 분명히 잘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 오사트라는 기업들을 같이 협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부분과 또 하나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 제조해서 만들기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이 만약에 삼성전자한테 위탁 생산을 맡긴다고 했을 때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겠지만 이건 삼성전자의 추구의 어떤 특유의 그 스킨십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결국에는 이 상호 간의 팹리스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 간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더 저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저는 솔직히 오늘 제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그리고 AP 부분 쪽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선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쪽은 우선 시선을 보수적으로 보셔라.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라든지 어떤 손떨림 보정 기능들, 전반적인 스펙이 많이 상상되는 과정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Q도 높아질 것 같고요, 수량이. 그리고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2개 정도가 카메라가 됐다가 고화소의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선 3개, 4개 정도의 카메라가 탑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는 똑같은 카메라를 더 많이 이 스마트폰에 탑재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Q, 수량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 드리고 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에 관심 기업을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증권사 리포트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률이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아지겠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폴더블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폰에 대한 판매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이번에 출시되고 있는 이 A 시리즈,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제품에 대한 단가들, 스펙이 높아지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급형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스펙 향상, 거기에는 들어가는 AP, 이 두뇌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사실은 중저가 폰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아니면 대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싸게 제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통했을 땐 저희는 충분히 이 보급형 스마트폰의 스펙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좀 투자 포인트를 이번에 잡아봤었고요. 네, 결국 이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고화소 카메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탑재 수량, 네, Q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이 OIS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광학 손떨림 방지입니다. 휴대폰으로 핸드폰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손떨림 방지 보정 기능을 이제 OIS라고 하고요. 이 또한 없었던 기능이 탑재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공급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높은 하이엔드급 제품에 들어갔지만 보급형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제품과 P와 Q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AP도 저가 제품, 중저가 제품의 AP가 아니라 고사양 AP를 탑재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각각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화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뭐 LCD라든지 이전 제품들 많이 넣었지만 지금부터는 OLED라고 하죠. 일전에 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도 좀 드렸었고요. OLED 쪽에서 당연히 고화질의 제품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에 대한 보급형 스마트폰의 단가가 높아졌고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들 전가가 됨으로써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품 공급사라던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까 얘기 드렸던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기업은 나무가라는 기업입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사실 되게 애매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형성장은 20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외형성장은 꽤 많이 했지만 수익성은 저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영업이익은 27억이었는데요. 2020년에 영업이익은 적자인 마이너스 2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 모두 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순이익이 적자가 나면 EPS 계산과 PER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매해져버린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대규모 적자도 있었다라는 거 연간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2021년에 굉장히 많은 걸 이뤄낸 회사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보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이를 보자면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어떤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지금 이 회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무려 200억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 실적이 없었더라면 사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매출액은 20%, 이 또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무려 80%가 넘는 성장성을 보여줬다. 결국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많이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의 업사이드가 더 있어 보이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결론부터 좀 얘기 드려보자면 삼성 쪽 이 카메라 모듈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로봇을 위해서는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3D 센싱이라고 하는 걸 공급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AI 쪽을 다시 한번 자기가 큰 주요한 시장으로 타겟을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던 이슈도 있었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을 좀 분기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좀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분기 때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무려 550%나 성장했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실적은 20년 실적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도 굉장히 20년 그리고 3, 4분기가 안 좋았지만 작년 3,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물론 이 지금 나무가가 4분기 때의 영업 적자, 네, 순이익이 적자가 났는데요. 이거는 아마 파생상품 옵션, 그때 제가 LNF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아져 버리면 사실 평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액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 유출입이 있었던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회계적인 이벤트, 현금 유출입이 없는 회계적인 이벤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재작년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이었는데 두 자릿수 중에서도 무려 56억, 58억을 거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부채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이제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부채 비율은 2017년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었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대규모 좀 투자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좀 감소하는 듯 했지만 계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부채 비율을 2016년 이후로 이 6년 동안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이 뜻은 작년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갚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유보율.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자본금 대비해서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이제 유보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2019년에 높아졌다면 계속적으로 감익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아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요. 이 제조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CCM이라던가 3D 센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율주행과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어놨던 돈을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회사의 어떤 공장 캐파 증설 내용과 그리고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로도 충분히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분기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연간 실적, 과거 실적과 미래 예상 실적, 그리고 분기 EPS와 연간 EPS의 추이를 꼭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계속적으로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잘 벌었던 기술력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돈 잘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EP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적자였지만 21년에 완벽하게 흑자 턴 어라운드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거 결국 이 플래그십 모델과 고화소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아마 중저가 쪽이라는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재료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Z폿에 AI가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전도 유명한 아이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좀 했었고요. 네, 오늘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격언 한번 드려보자면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나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금에 대한 노력만 더하면 누구든지 월가의 전문가들처럼 효과적으로 당첨된 주식을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금의 노력만 더해진다면 주식이 꼭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와 같이 좀 소학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친구 추가하신 후 노란톡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거나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일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될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